신천지 천안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 등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교회에 찾아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5월 청계천과 신천지 천안교회의 공개 토론이 결렬된 지두달 만입니다. 이번엔 신천지가 청계천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며 청계천에게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시위는 청계천 소속 9개 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청계천 이단대책위원장 유영건 목사가 시무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엔 200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운집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공개 토론을 요구했으나 청계총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청계총은 과천 신천지 본부를 찾아가 이만희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천지 천안교회는 청계총에게 성경에 근거한 토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건 목사는 기회를 줄 테니 자신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공개 토론에 응하라며 즉석 토론을 제안했지만 신천지 측은 구호만 외칠 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